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주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지침이라는 말씀으로 나누까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도자에게 주는 지침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우리 봉독하면서 느끼셨겠지만 장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말씀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 지침을 주는 것을 보니까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사도적인 역할로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것을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그 교회라는 것은 엄밀하게는 믿는 각 사람이 교회예요. 또 이 믿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느냐. 거기에서 장로라는 직분자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 직분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장로가 지금 오늘날에 있는 장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초대교회 속에 있었던 장로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 장로가 세워졌느냐를 알아야 돼요. 자,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있죠. 지파 중에서 족장이 있어져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장로였어요. 족장 시대에는 장로가 그 각 지파를 이끌었고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족장에게 주고 족장이 지파들에게 준 만큼 이 족장의 파워, 장로의 파워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다윗 아래에 솔로몬이 나고 솔로몬 다음에 르호범이 나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왕에게 나가서 건의를 했을 때 왕이 듣지 않으니까 족장들이 자기 지파 사람들 다 데리고 갈라져서 나아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있어도 왕이 잘못하면 족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장로의 파워가 그만큼 있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무엇을 해도 각 지파의 그 장로들을 모아서 그 장로들의 회의 속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거지 단독으로 무엇을 할 수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또 이전에 사사 시대나 또는 선지자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을 그 족장들에게 이야기할 때 족장들이 따랐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현대 시대에도 이제 목사라는 사람을 세우고 거기에 장로들이 있게 되어지는 모양을 갖췄습니다. 어떤 형태는 그렇게 맞아졌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때 장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를 보면 사도행전 14장에 그때 당시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나아가려니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그와 같이 순교를 당했고 이와 같은 길에 서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서야 된다. 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이걸 전하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생기면서 곳곳에 무리들이 모이고 교회들이 생겨진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교회들이 지금처럼 어떤 빌딩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가정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제자들이 다니면서 행한 일은 바로 이 십자가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굳게 세우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다가 가정교회를 맡기기 위해서 23절에 장로를 세웁니다. 장로들을 그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금식을 하게 하고 안수를 주고 그들에게 금식을 하고 안수를 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버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게 하고 그들에게 안수를 주고 장로의 직분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 장로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그 열두 지파의 장로들이 왕과 함께 나누면서 나라를 세워가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사도와 함께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 십자가의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냐고 교회가 바르게 가도록 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장로의 역할을 했더라라는 거예요. 이 장로의 역할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부터 온 믿는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모세가 말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에게만 할례가 있는 거고 이방인에게는 할례가 없는 건데 지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믿는 자들이 와서 말하니까 이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뭔가가 다른 말씀이 와서 서로가 변론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바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바울도 그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니까 그때의 사람을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있는 곳에 보내는데 그 기록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와 장로들이 그곳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커미티, 위원회가 되어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내서 그 사도와 장로들이 그거를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바울을 그곳에 보내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초대교회에서의 장로의 역할, 그러면 이 장로의 역할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고 복음에 확실하게 서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웠다는 걸 알 수 있고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그 교회를 관리하는 자들이 장로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때는 목사가 없었죠. 사도 아니면 그 다음에 장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이 나왔어도 그들을 바른 복음으로 바른 진리로 이끌도록 가르치고 그 교회를 잘 세우게 하는 역할이 장로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장로가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 옛날에 시골에서 한국 교회들도 목사님이 없어서 장로님이 설교도 하고 신방도 다니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더라라는 거예요. 오늘처럼 신학교를 꼭 나와야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주의 일을 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양육받고 각 지파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들로부터 제대로 양육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를 움직일 수 있고 세우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님 안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장로를 저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신학교 안 가고 신학 졸업장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성령께서 안수를 주고 장로를 세우면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세우면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기름 부음이나 제대로 영적으로 복음을 깨달아 알지도 않은 사람들이 신학교라는 데 가가지고 졸업장만 받으면 목사 안수 받고 나와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교회를 세우고 치리하고 성도를 관리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반듯한 신앙관이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 십자가 복음이 확실하게 그들 심령 속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게 세워져야 이렇게 믿는 자인데 율법주의를 갖고 있는 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말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을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말씀에 제대로 깨달음이 있는 자야 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하다가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초대교회를 보면 가정교회에 믿는 성도들이 모였고 그 교회마다 장로를 세웠다는 거야. 사도가 장로를 세우고 그리고 사도는 다니면서 그들을 잘 돌아보고 참된 복음 안에서 주어질 것을 주고 그들을 격려하고 다녔지 실제로 그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는 건 이 장로의 손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라.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제자와 같아서 사도급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교회를 그렇게 다스리는 자를 존경하라는, 배나 존경하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다니면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줘야 할지를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도 그곳에 기름 부음을 주고 세워진 장로에 의해서는 내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 확실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 거기에다 더욱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장로님들이 말씀도 주고 가르침도 주고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그가 비록 사도가 되지 않았어도 존경하고 직분에 걸맞게끔 예우를 해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교회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느냐? 혹 내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의 장로를 세웠어도 장로도 설교할 수 있다라는 거, 장로도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장로도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장로로 세워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각 교회마다 주신 직분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자로, 다섯 가지 직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에베소서 4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장로로 세움을 받았던, 그 안에 성도로 세움, 부름을 받았던 이 모든 자들이 행할 것은 한 몸인 교회를 세우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할 때 스스로 높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 교회 목사님이 권위를 내세우면서 권위에 순종하라 그래서 목사한테 무조건 복종하게 말을 하는 이 권위주의가 한국 교회에 팽배하고 있어요. 유교 전통, 또 불교에서 오는 남전 여비 사상, 혼합 종교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권위주의가 팽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신 영적 권위인 거예요. 영혼들이 온전히 십자가의 복음으로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 권위를 주장하면서 나에게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자기의 자리, 그 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자기 수하에서 부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분별하여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 이건 오늘날 만들어낸 교리죠. 하지만 주님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교회를 다스리는 자를 장로로 세웠던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지금 그런 운동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운동 속에 들어간다면 실질적으로 큰 교회 어딘가에 세워져서 멀리서 거기까지 다 오는 게 아니라 곳곳에 가정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장로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져서 곳곳에 성도들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하는 이 부분을 가르쳐서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름부음으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아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면 교회 장로같이 지도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멀어요. 그 먼 데를 오느라고 애를 쓰시느라 그거보다 곳곳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면 어느 때까지 와야 되고 모여야 되고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땐 그렇게 해야 되고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게 한 것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장소에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장로같이 쓰임을 받는 자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장로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처럼 일꾼이 그 삭스를 받아야지 마땅하다라는 말은 그렇다면 그렇게 장로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자기의 그 생업을 놓고 그 일에 전념을 하게 되면 이들에게 뭘 줘야 되는 거야? 삭스를 주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된 사람만 삭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도록 지도하는 자리에서 자기가 거기에 전임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도 사역자로서 인정을 하고 삭스를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니까?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역할이 무엇이든 내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을 하게 되면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자에게 삭스를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필요한 것들이 공급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도 필요한 것이 공급이 돼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공급하는 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초점은 성도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오직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전해져야 될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자에게 안수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그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믿는 자들도 많으나 참 믿음으로 십자가 복음의 길을 알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을 알고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으로 내가 온전하게 세움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아는 자들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이 맡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저 한 사람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져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신실한 것 같아서 장로로 세움을 받았어도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장로를 고발해서 내치려고 할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그 고발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세 증인이 있다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느냐. 여러 사람, 두세 명이 잘못하고 있는 걸 보고 똑같이 인정할 만큼 덕을 나타내지 못하는 어떤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그것은 결국은 무슨 일을 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왜? 지도자니까.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같은 자들은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을 받게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인지라 죄를 짓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서 두세 사람이 다 똑같이 인정을 할 만큼 바르지 못한 길을 가서 성도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자라면 지도자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은 내가 장로로 안수를 주고 직분을 줬었어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사람의 낯, 이면, 체면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장로 한 번 되면 영원한 장로 된 그런 건 없어야 하는 거예요. 현재 교회에서 성도 30명의 장로 하나로 세우거든요. 그러면 이 장로 하나가 이 30명을 관할할 수 있게끔 위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장로 한 사람의 30명의 성도로 정했으면 나누어서 위임을 함으로써 그들이 장로에 의해서 양육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 그와 같이 가정교회를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아르헨티나 목사님, 그 목사님이 당신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거의 무너져가는 교회, 빚더미에 앉은 교회에 청빙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미국에서 사역을 했던 분인데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도 유명했던 분인데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자기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은혜가 넘치지 않는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임을 하겠다. 교인들은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리고 너무 유명해졌을 만큼 은혜의 설교를 하는 분인데 사임을 한다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분은 딱 사임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부르짖고 기도를 한 거예요.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기름 부음이 내게 회복이 안 되면 나는 이제 사역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는데 아르헨티나에서 이분을 초청하는 사람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분이 쉬고 있다니까 유명한 목사님이고 실제로 아르헨티나 사람이니까 와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니다. 나는 갈 수가 없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해보겠노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따라서 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그들이 다시 왔을 때 그럼 내가 조건을 걸겠다. 내가 조건을 제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겠느냐? 그랬더니 그러겠다. 그런 거예요. 이 빚더미에 앉은 교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셨는데 첫 번째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장로들한테 명령을 한 거예요. 무조건 나한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장로님들을 6개월을 훈련을 시킨 거예요. 말씀과 기도 훈련을. 말씀과 기도로 6개월을 훈련을 시키고 나서 딱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구역을. 가서 말씀 전해라. 주일 예배는 담임 목사님이 하지만 나머지는 아무 예배도 없고 다 그렇게 장로들한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못합니다. 하고
다시 와라. 6개월을 그렇게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맡기고 또 불러서 훈련을 시키고 말씀과 기도로만 훈련을 시키고 하면서 이 사역을 했는데 교인들이 살아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열기 시작한 게 금요예배. 금요예배 때 장로들 나와서 쫙 줄 서라 그러고 성도들 기도받아야 될 아픈 사람들 나오면 목사가 장로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장로들 보고 성도들 다 기도해주라 그런 거예요. 목사가 안 하고 목사는 이 장로님들에게만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교회가 질병이 치유를 받고 성도들이 살아 일어나고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전도 폭발이 일어난 거죠. 영혼이 살아나니까 살아서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다 보니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가 굉장히 큰 장성한 교회가 되었어요. 교회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근본 교회의 기준, 교회라는 게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것이냐? 그것부터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도대체 교회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 성장을 위해선 내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바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둘, 셋 이렇게 사람이 모여지면 그 사람들도 나를 통해서 또 성장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은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만 정권을 갖고 있고 목사만 권위를 주고 목사에게만 준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증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증인이고 이 증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바로 영혼들을 살려내고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거든요. 그 앞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계명인 거예요. 아멘. 사랑의 계명. 그 계명으로 내가 양육을 받았으면 내가 또한 나아가서 그것들을 그렇게 따라오도록 가르쳐야 할 그 직분이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졌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했고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화목하게 하는 말, 십자가 복음, 화목하게 하는 직분, 바로 영혼들을 십자가로 이끌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져서 생명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심을 받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말인 거예요. 범죄한 자들은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고 오늘 본문 20절에 말했어요. 자, 그러나 그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꾸짖어서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교회, 우리 교회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져서 바로 이와 같이 세우고 가르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다 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면 또 그 중에서 또 그런 자가 나오면 그 사람을 또 그렇게 가르쳐서 그와 같은 일을 또 하게 하는 것. 이게 뭐예요? 확산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법칙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일인 겁니다. 또 그 다음에 21절을 보니까 편견이 없이 지켜서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목사님들도 편견이 있고 불공평하게 하는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시험 들어요. 돈 좀 있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헌금 잘 안 하는 사람한테는 차이를 두고 대하는 거. 이런 게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차별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라고 말했어요. 평등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해요.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라 평등한 가운데 우리 몸으로 표현되어 있죠. 로마서 12장에 우리 몸으로 표현하시면서 각자에게 준 은사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사가 각각 다르고 자, 이 몸이 각각 다른데 머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고 몸은 각각이고 각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베소 1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웠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하나고 우리는 다 교회인데 우리는 그의 몸이라 라고 23절에 말하죠. 우리는 그의 몸인데 지체가 역할이 다르고 기능이 다른 것처럼 은사가 달라요. 이와 같이 우리 주 안에서 하는 일은 다 다르지만 차별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견을 가져서도 안 되고 불공평해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견이 없이 부족한 자는 부족한 자대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더 많이 배워서 더 많이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만큼 더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장로를 세우되 아무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냥 내가 좋아하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뭐 몇 년 됐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집사가 장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장로가 집사만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정말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십자가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 목사님차도 십자가의 확실한 복음에 서야 되고 또 그 십자가 복음으로 확실하게 성도 하나하나를 세워야 되고 거기서 안수를 주어서 기름부음을 주어 직분을 줄 때도 경솔이 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진 자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있어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가타부타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지은 자가 있으면 그 모든 걸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라는 거예요. 선행이든 죄든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난다는 것을 24절에 말하고 있어요. 24절과 25절 모든 것은 밝히 드러나게 주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가 치리자예요? 실제로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님이 치리자예요. 머리예요. 그리고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운영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그 직분을 주님이 주신 것일 뿐이지 내가 자랑하고 교만하고 권위를 내세울 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권위를 받은 만큼 영적 권세를 받은 만큼 그 직분에 충성하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덕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모든 것을 교회 자체가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을 뒤엎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도다. 그래서 우리 각 심령은 참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져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것과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나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전이야 라고 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요. 예수님의 피뿌림은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예수님의 피뿌림이 온전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의 말과 손의 행동 모든 것들을 내가 정말 그 거룩한 그 길을 가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아니면 회개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성령으로 나를 보호하시니 온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여 주님의 영광이 내게서 나타나져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그와 같은 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것을 아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들은 그만큼 영성이 있어야 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만큼 영적으로 그 영혼들을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영혼들의 은사를 볼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제대로 안수들 수 있는 자에게 안수를 줘야지 경홀하게 잘못 안수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간섭도 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 너나 지켜 정결하게 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남 탓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네가 너를 지켜서 너를 정결하게 하면 성령이 너로 하여금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어떻게 영혼들을 세워야 하고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 주께서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장로가 저 모양이니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운 자도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세워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겠느냐. 이 모든 일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목사 혼자가 아니라 장로 목사만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누가 결정하고 바르게 치리해야 되냐. 목사와 장로가 같이 그것을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결정해서 하나님이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방향을 알아서 그 길로 인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목사도 장로도 십자가의 죽은 자요.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철칙이에요. 또 그와 같은 일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해서 성령으로 인도받는 교회가 되게 하라 그 말이죠. 나 한 사람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다 기도하는 집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다면 그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된 교회요. 하나님의 지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고 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이 교회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치리되어야 합니다. 장로든 또 그를 세운 목사든 어떤 직분을 받은 사람이든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든 선행이든 악행이든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두세 증인의 입을 열어서 드러내기 전에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 죄의 길에서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선행이든 악행이든 온전한 건 온전한 대로 드러내서 칭찬을 받게 하시고 악한 것은 악한 것대로 드러내서 책망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함께 주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를 돌아보아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를 할 것이고 각각 서로를 돌아보아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려면 반드시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 뭐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한 말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건 바로 이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오직 예수님만을 머리로 모신 교회요. 거기에 같이 지체가 된 자들이 되어져서 거기에 직분도 장로라는 직분도 세워지고 또 전임
사역자가 되어졌다면 또 성도들이 또 거기에 합당한 삭스를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잘 다스려지도록 지도하고 이끌어서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우게 하라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행하도록 말해준 곳은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안에서 경솔해도 안 되고 남의 죄에 갖다 붙어 참여해도 안 되고 오직 나만 정결하게 할 것을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바른 교회로 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 대해서 잘못 배웠고 잘못 알아서 거기서 파상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내가 주님 안에서 편견도 갖지 말게 하시고 불공평한 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남의 죄에 가담도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내 마음만을 정결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솔히 행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오직 주께서 기름 부음을 준 대로 각자가 맡은 바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만 머리로 모신 자여 우리 모두는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세워지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